영화에서의 액션은 저는 사실상 안무라고 생각해요. 안무. 네, 그렇죠, 사실상 그렇죠.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어떤 동작이 연결이지 실제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영화에서 액션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물론 연자단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술을 잘하는 그런 부분에서 액션의 어떤 그런 건 안무이기 때문에 몸을 잘 쓰는 게 배우의 굉장히 좋은 요건이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 훌륭한 액션들이 그런 배우들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현경 씨는 액션 뭐 또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저는 이제 예전에 신기전이라는 영화에서 신기전 영화에서 장검으로 이제 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연습을 조금 했는데 그 씬이 삭제돼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씬은 삭제되고 이제 애기살 정도 쏴봤는데 활인데 이게 되게 조그만 살이 이렇게? 살이에요. 잠시만 기다리시죠. 그걸 연습을 했었는데 진짜 그냥 했는데 다 맞는 거예요. 그 호박을 쏘는 씬이 있었는데 진짜 맞아가지고 진짜로? 다들 막 놀란 거예요. 재능이 있네. 그래서 와이어도 그냥 되게 잘 타고 말도 그냥 되네? 막 이러고 액션 타고난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아니, 그래서 저는 타고난 건 줄 알았더니 어린 시절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겁이 없고 애기살은 두려움이 그 없어서 배우들한테 좋은 화살이네.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니까 바로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장찌 액션을 보면 장찌 뭐 팔다리도 물론 길지만 저는 와우장룡 보고 정말 장찌 너무 멋있었거든요. 일대종사에서도 너무 좋았어요. 일대종사에서 몸 쓰는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안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뭔가 제가 본 액션에서는 액션의 그 모든 합이 잘 안 보여요. 이게 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안 보이는데 장찌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. 하나하나가 보인다.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조폭마누라 2 영화에 나왔었는데 거기 나오는 거기 장찌에 장찌가 나왔어요. 거기 나왔어요? 뭘로 나왔어? 박준규 선배님 딸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미쳤나? 이거 안 나? 맞짱 깔려면 정식으로 메일 보내. 알았지? 마지막 장면에 장찌 씨가 나왔는데 그냥 뚝뚝뚝뚝뚝 쭉 하는 거예요, 액션을.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? 이러면서 쓱쓱 하면서 와이어를 다 확 올라가.